금붕어 이만해. 어, 살 좀 봐. 통통하다, 통통해. 야, 엄청나, 금붕어. 나는 진짜 금붕어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고 크고. 엄청 크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2월에 만들기 시작해서 3월에 공사를 마치고 4월에 수련과 수출을 심어서 5월에 잉어와 금붕어를 넣은 연못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관수시설과 연결하면서 연못 청소가 필요해서 오늘 물을 빼고 연못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하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면 넣어둘 통에 물을 담아 준비해 놓습니다. 거름망을 씻고 채망을 점검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물은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와 일정 수량이 되면 배수되는 퇴수구가 있는데 두 곳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할 겁니다. 이곳은 배수구인데 약 4시간 정도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반 이상 물이 줄었을 때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됩니다. 야, 흙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과기가 빠져나가고 없네요. 입수구는 두 곳인데 먼저 위에 있는 32mm LD관으로 들어오는 물은 계곡물인데 잠가둔 상태이고요. 아래쪽 100mm 수도관은 텃밭 둘레에 흘러드는 빗물이 땅속 유공관을 통해 집수장과 연결되어서 연못으로 들어오는데 이곳에서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네요. 이곳에 넣어두었던 여과기 천이 수압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 천을 씻어서 다시 넣고 추가로 헌옷을 보충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다시는 밀려나오지 못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도 밀려나온 거예요. 지금 새롭게 하곤 있지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케이블 타이로 가로질러 여과기가 수압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밀려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수련과 연을 옮겨 심었는데 수련은 아주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연은 잎을 한두 장 올리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큰 다라이를 땅에 묻고 길러오던 현관 앞 연을 이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현관 앞에 꽃이 있으면 보기에는 좋은데 연이 자라긴 좀 좁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연은 식용연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연근이 식용연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꽃은 아주 예쁘게 피는데 연근은 아주 작습니다. 이사한 곳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심었던 수초가 번식을 잘 했네요. 하지만 한쪽을 정리해서 연을 심고 수초는 한쪽으로 몰아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수초들은 물을 맑게 해주고 물고기들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사냥터이기도 하고요. 물고기들이 수초를 툭툭 치면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수초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초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여러가지 곤충들을 물로 떨어뜨려서 먹이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 보면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이곳엔 수련이 잘 자라서 예쁜 꽃을 보여준 곳인데 이곳도 한 곳을 정리해서 연을 추가로 더 심으려고 합니다. 수련 한 뿌리는 캐서 옆에 마련한 수중 화분으로 옮겨 심고요. 수련 뿌리는 아주 단단해서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땅 속에 여러 갈래의 뿌리를 내려서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캐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자리를 잡은 연은 그래서 오래 갑니다. 연과 수련은 꽃은 비슷한데 뿌리나 잎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꽃 피는 위치도 다르고요. 수련은 물 위에 바로 피지만
연은 물로부터 한참 위로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잎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와, 세 마리. 오.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크지? 엄청 크다. 오, 엄청 크다. 색깔도 너무 예쁘네. 어? 오, 세상에. 작은 거는 새끼 쳤나? 어, 그런 것 같아. 어? 색이 예쁘지 않잖아. 어, 작은 거는 새끼 친 것 같아. 아, 색이 안 예뻐. 이렇게 한번 물어봐줘야 되겠다. 오, 많이. 이야, 뭐 버들치가 이렇게 컸어? 버들치가 뭐야? 어? 저기 저 앞 냇물에서. 어. 예. 어, 그래? 피라미인가? 우와, 대어가 됐네. 대어가 됐어요. 앞 냇가에서 사내라. 잡아다 놓은 건데. 버들치 매운탕 끓여 먹어요? 어? 봐서. 하면서 자연스레 바닥 청소가 되지. 어, 금붕어. 야, 금붕어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 안 돼. 금붕어가 이만해. 어, 살 좀 봐. 통통하다. 통통해. 야, 엄청나다 금붕어. 통통해 그냥 아주. 여봐, 야, 버들치가 이렇게 컸나? 어? 엄청 컸네 버들치가. 나 그냥 맑은 물로 한번. 산을 보고 와서 보라를 해야 되겠다. 긴 지느러미 잉어 잡혔어. 긴 지느러미. 와, 이거 봐. 대박. 이게 1년 만에 큰 거야. 이거 말이 되나? 금붕어도, 와. 그래. 작년에 요만한 버들치를 갖다 놓거든? 어, 이거 미꾸라지네? 미꾸라지는 난 넣은 적도 없는데. 여러 마리가 살았네. 응?
어떤 애가 들어왔냐면, 야, 이거 봐. 자기 머리 때문에 그쪽에다 넣으면 잘 안 보여. 정말 색깔이 예쁘지? 응. 살이 오동 더 많아졌다. 야, 작년에 이거 넣을 때 생각하면 완전히 딴 세상이다. 지네가 거의 안 죽었어. 거의 안 죽고. 오, 잠깐만. 잠깐. 금붕어 정말 색깔 좋지. 이 건강하다. 이 얘는 못 보던 애인데. 얘는 뭐 색깔이. 여기서 난 애 같아. 새끼 쳤나 보다. 맑은 물 나오잖아. 아까 거기 천에다 천을 끼웠더니 아까 되게 흙탕 물이 나왔었는데 딱 하니까 맑은 물. 오, 금붕어 또 잡혔다. 난 금붕어 이렇게 크게 자라는 줄 몰랐어. 이거 봐. 살이 엄청 통통해. 이거 빨간색이 들어가 있네. 여기 피난 것처럼. 근데 아니야, 그게 비닐이야. 야. 조금만 참아라. 보들치라. 야야야야야. 살려줄게, 살려줄게. 어? 보들치. 아, 미소해지구나. 아, 이 금붕어 안 들어오네, 진짜. 한 마리? 한 마리가 안 들어와요? 아까 금붕어 있었는데 저쪽 끝으로 갈게. 들어왔다. 야, 나는 진짜 금붕어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고 크고 엄청 크다. 와. 완전히
어디 있어? 일단. 이렇게 해서 딱 오리까지니까 29cm. 이거는 20, 얘도 거의 29. 얘는 이, 얘는 28. 으쌰, 으쌰. 잡으자, 잡으자, 잡으자. 아니, 머리 이쪽으로. 어,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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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오, 얘는 30. 금붕어! 14.5. 응? 오, 얘는 14.6. 얘는 14.2. 어디 보자. 우리 긴지느러미 보자. 긴지느러미는, 오, 30cm 넘잖아. 30. 이 정도면.